MBTI 유형별 만화 64편 영감 아이디어를 얻는 법. 영감, 창조적인 일의 계기가 되는 기발한 착상이나 자극, 신의 계시를 받는 듯한 느낌. 사람마다 감동하는 포인트가 다르고 계기를 느끼게 되는 자극도 많은 차이가 날 수 있음. MBTI 유형별 영감을 얻는 법에 대해 주관적으로 분석해봅니다. 인티제 지식, 열정적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걸 추구함. 더 나은 것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지식을 얻는 것을 선호함. 새로운 지식을 얻을 때 영감을 느끼는 인티제였다. 엔티제 행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우 노력함. 자신의 장점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방법을 탐구함. 행동함으로써 영감을 느끼는 엔티제였다. 이프제 필요, 소중한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노력함. 나의 능력을 필요로 할 때 적극적으로 대응함. 필요시 영감을 느끼는 이프제였다. 인프제 희망, 분류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사회를 원함. 미래에 희망을 봤다면 그것을 위해 많은 계획을 떠올릴 수 있음.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에 영감을 느끼는 인프제였다. 엠프제 감사,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한 행동에 감사를 받는다면 행복을 느낌. 고마운 마음을 받을수록 목표를 향해서 거침없이 달려감.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영감을 느끼는 엠프제였다. 인프피 신념, 말이 잘 통하는 사람과의 대화, 정의로운 행동 등등. 신념과 연결되는 순간 행복을 찾을 것. 믿을 수 있는 가치를 발견할 때 영감을 느끼는 인프피였다. 에프제 소중, 소중한 것을 도울 수 있는 것에 행복을 느낀. 소중한 사람이 어려움을 겪거나 도울 수 없게 되는 것을 두려워함.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영감을 얻는 FJ였다. MPP 신뢰, 주위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때 기쁨을 느낀. 우울했을 때 그들을 되돌릴 수 있는 것도 사람들의 신뢰. 의지하는 마음에서 영감을 느끼는 MPP였다. 인팁 호기심, 필요한 일이나 결과를 이루는 것에 대한 관심이 적음.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을 좋아함. 호기심을 자극한다면 영감을 느끼는 인팁이었다. 엔팁 관심, 매우 독립적이며 새로운 것을 탐구함. 자신의 장점을 증명한 것에 능숙함. 관심 있는 것에 도전할 때 영감을 느끼는 엔팁이었다. 이티제 인정, 책임감이 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함. 자신의 일을 성취하는 것을 의무로 느낌. 올바른 일을 한다고 인정받을 때 영감을 느끼는 이티제였다. 에티제 목적,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망설임 없음.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추구함. 목적이 있을 때 영감을 느끼는 에티제였다. 이프피 여유, 자유로운 일상에서 생각을 펼치는 것을 좋아함. 자연과 예술을 스스로 즐길 수 있는 유형. 여유로운 연결에서 영감을 느끼는 이프피였다. 에프피 사랑, 열정적이고 주목받는 것을 좋아함.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좋은 평가를 받는다면 기뻐함. 사랑받을 때 영감을 느끼는 FP였다. 이팁 경험, 일상 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 새로운 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을 선호함. 자연스러운 경험에서 영감을 느끼는 이팁이었다. 에팁 설렘, 다양한 흥미로운 경험 좋아함.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즐김. 두근거리는 설렘에 영감을 느끼는 에팁이었다. MBTI 유형별 영감을 얻는 법에 대해 주관적으로 분석해봤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